좋아요, 구독! 자, 앞서서 뭐 방산주, 은행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방산주 중에서 뭐 특징주를 가지고 오셨나 봐요? 네, 일단 방산주는 정말 꼭 한 번씩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 기업 역시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현재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주가 넘게 또 매수를 하고 있고요. 외국인들 역시도 최근에 10만 주에서 40만 주까지 계속해서 이 매수세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한국항공우주는 이 항공기를 개발하고 이제 정비, 방산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방산주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국내 정부에서 현재 이 K방산을 전 세계 4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죠. 자, 이에 따라서 현재 대통령실에 이 K방산 컨트롤타워를 또 신설 하겠다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방산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네,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수 중심에서 현재 수출 중심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. 그동안에 우리 방산 산업은 사실상 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전략으로만 사용을 했다면은 작년에 이제 폴란드에 K2 전차를 좀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만큼 이제 가성비도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에 따라서 지금 동사의 경우에도 방산 쪽에서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바로 이제 KF-21 초음속 전투기와 이제 FA-50 경정투기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FA-50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미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좋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한 12대 이상 추가적으로 더 납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당연히 이게 이제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실적 개선에 네,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추가적으로 이 KF-21 역시도 지금 폴란드에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작년에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 수입한 규모만 해도 거의 한 15조 정도 되는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내달 2월 달에 또 이제 폴란드에 이제 방산 구경 그룹 이제 회장인 PGZ 회장이 이제 또 이제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추가적으로 이에 따라서 이 KF-21에 대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,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023년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면 작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실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실적 모멘텀으로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정찰 위성 1호기 발사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지고 있죠. 지금 여전히 이제 북한에서 핵 능력이 좀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리나라 역시도 이 선제 타격에 대한 전략을 좀 가져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 세계 시장에 좀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뭐 대만부터 이란까지 현재 분쟁이 좀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이에 따라서 지금 각 나라들도 현재 국방비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런 시기에 현재 이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수출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연도 상반기에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네,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실적 대비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에 따라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사실 이제 2020년 4분기에는 적자였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한 300억 원대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도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,500억인데 2023년 기점으로는 한 3,000억 정도 두 배가량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에 따라서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수준이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주가상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,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!